이번에는 일본의 도발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그런데 독도 전체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독도의 바위섬 하나하나에 제멋대로 일본식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의 2만 5천 대 1 지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금을 그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서도에는 남자섬이라는 뜻의 오지마, 동도에는 여자섬이라는 메지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작은 섬들에까지 일본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도 오른쪽 우리 삼형제 굴바위는 고 토쿠지마, 동도 선착장 인근의 숫돌바위는 시로 이와입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며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독립문 바위 일대는 멋대로 조우 이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바꾼 일본식 지명은 독도 내 11개나 됩니다.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시마네 연측의 신청을 일본 국토지리원이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일본의 해군 수로부에測量した時の図面それから聞き取り調査当時のことが書いてある文献資料と 독도 주변엔 일본 선박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지명들은 실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네, 최호원 특파원의 리포트 보고 나니까 또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특별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한반도 공공외교연구소 소장이신 홍일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한반도 공공외교연구소, 그리고 또 하나 찻동지도 캠페인. 예, 캠페인인데 그 무슨 캠페인입니까? 일단 우리가 동해와 독도를 같이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동해는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찾아와야 할 동해와 지켜야 할 독도를 줄여서 찻동지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잃어버렸는가, 그걸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국내외 동포가 하나 돼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러한 영토를 지키자는 뜻에서 찻동지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홍일성 소장을 오늘 모신 거는 정말 잘 모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최호원 특파원 리포트 봤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네. 우리 독도에 이게 부속섬이라고나 할까요? 네. 91개나 된다는 게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속섬들이 딸려 있습니까? 사실 저도 좀 창피한 일인데 저도 사실 독도에 저도 몰랐습니다. 예, 91개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섬인지 저희 한 두 개 정도만 화면에 그리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는 동도서도만 그렇죠. 알죠. 예, 그러니까 동도서도만 있다가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부속섬들까지 해서 총 91개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91개 전부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도고요. 서도 옆에 보면 뭐 진해바위, 물고래, 예, 수렁바위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에 동도가 있고요. 그래서 서도와 동도 그리고 주변에는 넙덕바위, 군함바위, 진해바위 이런 여러 바위들을 다 합쳐서 91개의 바위가 있고 그 91개의 바위에 모두 우리가 우리식의 이름을 다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똑같이 일본식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이 똑같이 우리 독도에다가 자기네 일본식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자기네도 하겠다. 근데 저희로서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은 굉장히 고도 전략이 있어요. 지금 그 일본 이름으로 이름을 졌다는 얘기는 초중고 학생들이 잠정적 영토라고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이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차세대 아이들은 독도는 우리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우리가 만약 교육이 뒤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차세대에서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1개 독도와 관련된 뭐 바위 포함해서 91개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는 21개고요. 일본은 일본식 이름 붙인 게 11개라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붙였으니까 한국이 붙였으니까는 한국이 지금 또 독도를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거고 자기네 주장에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일본 땅이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 붙이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국제 분쟁으로 일으키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일본계 사람들한테 왜 독도를 너의 땅이라고 하느냐 하면 일본해 안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또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초 해수욕장에 수영을 하면 일본 해에서 수영을 하는 게 되잖아요. 일본식의 사고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동해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독도 같은 경우는 지명이 일본식으로 자꾸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이 독도에다가 자기네 이름 붙여봤자 사실 공식적으로 쓸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1차적으로는 저게 국내용일 수도 있겠다 일본 국내용.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의 최대 그 세력은 우익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우익인데 2차 대전 종전 뒤에 천황 체제를 뭐 당시 냉전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제대로 그 전후에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그 극우 세력, 그러니까 옛 군부, 그다음에 전쟁을 지원했던 재벌, 그리고 경찰 이 세 개의 세력들이 뭉쳐진 일본 우익인데 그 우익들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사실은 국내 정치를 해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 홍 소장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저것에 과민 대응을 하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어떻게든 분쟁 지역으로 하려는 그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은 지속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논리와 어떤 대응 태도를 우리가 합의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민족 감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그것은 일본의 전술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려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일본이 일본식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말이긴 한데 조금 전에 동동가요? 서동가 그 남자섬이라고 하고 남도 오지마라고 했다고 하죠.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참 좋네요. 일본 오지마. 이렇게 저희는 또 그렇게 한번 그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우리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독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도발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교과서의 그렇죠. 일본 영토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 문제인데요. 지난달 말에 초중학교 사회과에 그 신학습지도 요령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다 이런 걸 가리킨다는 것인데 뭐 필수 의무적으로 가리키라 이렇게 한 것인데요. 아까 홍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세대가 또 와가지고 우리가 또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 세대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시네마 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안 해왔는데 이 그 아베 정부 들어서는 5년째 계속해서 차관급 인사를 거기다 참여시켜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스터를 갖다가 지자체하고 그 민간하고 합동 정부가 까지 거기 합해서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본 외교부 그 저 홈페이지에 독도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독도는 뭐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일본말뿐만 아니라 한국, 그다음에 미국, 중국어 이렇게 6개국어로 또 해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독도와 관련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일본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 홍일송 소장께서 버지니아 중가요? 그 동해와 일본의 병기 법안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예. 다른 주로 좀 확산될 움직임은 있습니까? 미국 내? 그 버지니아가 사실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동해를 표기한다는 건 어려웠어요. 근데 우여곡절 속에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 타주에서도 좀 이게 고무적이라서 뉴욕이나 뉴저지, 뭐 콜로라도주, 그다음에 조지아주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그 동해 표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내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거는 근본적인 거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미국은 한 이름만 사용을 하자라고 돼 있고 IHO에서는 분쟁 지역일 경우에 두 이름을 병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IHO 통과를 위해서 한 주의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나중에 50개 주가 교과서가 다 바뀌고 나면 미국 연방정부의 자국의 교과서 내용은 이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기 위한 전략적인 첫 스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홍일성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미국 연수가 이제는 전혀 몰랐어요. 동해를 일본해라고 국제사회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네. 그런 면에서 버지니아 주긴 하지만 비록 한 주긴 하지만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재미 한인으로서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뭔가 계속해서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다 이런 느낌 좀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그럼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버지니아 주를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2014년도에 통과하기 5년 전부터 한 5년간 한 10억 달러와 250개 일본 기업이 들어오면서 13,000개의 그 직업을 창출해내고 일자리를 창출을 예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본 대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000명의 직업을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게 한국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어느 그 잣대로 누가 볼 때 맞냐 틀리냐 이것은 분명히 역사 왜곡이 있었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 지금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떠오르는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소식입니다. 부산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했다고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죠. 그런데 85일 만에 어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에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한국이 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가미네 대사는 어제 서울로 들어오면서 기자들 만나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総理から指示をいただいてまいりました。今日気にいたしますけれども、全力を尽くして今の課題に当たっていきたい。 귀국 직전에 일본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네요. 저 얘기는 재작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지켜라 이 얘기인가요? 저 얘기가? 그렇죠. 아베 총리가 예, 얘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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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5일 만에 들어오면서 저렇게 강경한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도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아베 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을 때리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오버를 해가지고 일본 대사를 이렇게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런 사이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되고 조기 대선 레이스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 아차 싶어가지고 한국 정부에 자 우리 대사 돌려보낼 테니까 그 뭐 그럴듯한 좀 그걸 줘라 했는데 한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이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적으로 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 2007년에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열심히 또 그 캠페인을 벌이고 결의안 통과되는데도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또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일 정부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저희가 동해인이 이런 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니폰TV하고 제가 인터뷰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미주 동포들의 활약상을 니폰TV가 그 15분 다큐로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 자국의 이익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우리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는 일본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소녀상 같은 부분도 그래요. 소녀상이 국내에 있는 걸 일본이 왜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우리가 사과를 했는데 왜 한국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유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녀상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과한 면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유태인들이 2차 세계 때 희생을 당해서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태인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 하자가 없잖아요. 국내의 소녀상까지 문제 찾는다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소녀상 같은 이슈는 차라리 국내보다는 해외의 중요 도시에 그런 것이 나와서 그 이 이슈가 어떤 것인지 2차 세계대전에 벌어졌던 여성 인권 유린 부분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특명을 내리고 주한 일본 대사를 서울로 돌려보낸 날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그리고 동백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이순덕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죠.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200분이 넘는데 이제 살아계신 분은 38분
뿐입니다. 빨리 이 문제 반드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질 것 같고요. 홍일성 소장님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